세례를 받으신 예수. 예수님께서 갈릴리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세례자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 나도 세례를 받고 싶소. 선생님,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요한,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제가 선생님께 가야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봐, 저기 좀 봐봐. 저건 뭐지? 저기 하늘이, 하늘이 열렸어. 뭐가 내려오는데? 새들인가? 비둘기인가? 하느님의 성령이야. 주님의 영이 저분께 내리고 있다고. 오, 주님.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